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야원가로 들어갔나봐. 이렇게 앉아서. 단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간이니니 아침 대바람부터 다이소로 가우가싱 하고 있네요. 오늘은 또 뭘 하시려나? 니니야, 뭘 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같이 가, 이녀석아. 지금 니니가 예쁜 작은 돌을 찾고 있어요. 지금 간이도 골라주고 있는데요. 니분 여러분, 혹시 제목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간이니니가 지금 고르는 아이템을 보면 뭔가 딱 생각나지 않나요? 정답은 바로 니니가 키우는 마리모 집을 꾸며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닌니가 간니에게 마리모를 분양받았거든요. 거금 1,000원을 주고! 집에 있는 음료컵을 일단 임시 마리모 거처로 활용했었는데요. 닌니가 분양받은 마리모의 집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고 해서 간니 언니 손 꼭 잡고 이렇게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드디어 유리병을 선택하고 안에 장식해줄 아기자기한 아이템들도 고르고 있습니다. 어찌나 꼼꼼히 찾는지! 완전 인테리어 전문가 뺨치는 포스! 뿜뿜! 어우, 이 돌도 예뻐 보입니다. 닌니가 찾던 딱 좋은 사이즈의 돌을 발견! 장식용도 있고요. 하나름 장식 아이템을 구입했는데요. 이거 이 정도 소품이면 큰 항아리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닌니가 신이 나서 바로 꾸미기에 돌입합니다. 돌을 씻어야 한다네요. 마리모가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네. 어쨌대나? 쌀 씻듯 엄청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오잉! 이거 야광이네요! 유후! 안에 수초 느낌도 내줄 건가 봅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깨끗이 돌을 씻고 물 빼주고 다시 씻고 물 빼주고를 수차례 반복! 아이고, 자기 방을 저리 청소하지! 으이그! 엄마 말 듣고 있나, 간이니니? 응답하라, 간이니니! 깨끗이 씻은 돌을 유리병 안에 차곡차곡 넣어주고 그리고 풀 느낌 나는 이 아이템도 꽂아주고요. 정성에 정성을 다합니다. 핑크핑크한 아이템도 넣어주는데 닌니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은가 봐요. 자, 이번엔 물을 넣어주는데 정말 너무 예쁘네요. 웬일 웬일. 이거 니블리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진짜. 이제 언니가 분양해준 마리모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할까요? 여기 중에서 한 개 빼야겠다. 간니 언니에게 분양받은 마리모, 그리고 니블리분에게 직접 선물받은 마리모를 퐁당 하고 집어넣습니다. 마리모가 여기 마음에 드나 봐. 아,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포인트인 오카리나를 들고 있는 이를. 얘는 나무 위에 두 개. 넣자마자 마음에 든다니 쉰나 쉰나. 이제 마리모 먹이를 줄게요. 이것도 마리모랑 같이 니블리 팬이 주신 거예요. 톡톡. 참 정성을 다하죠. 하나 둘 셋. 이번엔 병뚜껑도 이렇게 꾸며주고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유리병에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으그그 귀염둥이. 이 마리모들은 다 과일로 지을 거예요. 얘는 파인애플, 레몬, 이 아주 쬐끄만 애는 레몬, 그 뒤에는 살짝 큰 애는 망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배, 얘는
체리. 마스킹 테이프를 마저 이어붙이고요. 마리모를 먹는 과일 이름으로 붙여서 그런가요? 대부분 마스킹 테이프가 다 먹는 이미지 테이프예요. 마리모 설마 먹으려고? 징, 설마 아니지? 니니의 마리모, 아이고 귀여워. 니니, 마리모 무럭무럭 잘 키워요. 꾹이요. 니니 마리모 과일 나라 완성. 이블리 여러분들도 나만의 마리모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너무 예쁘죠?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니 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꾹이요.